정치 화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의 김성환입니다. 예,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예. 어제부터 본격적인 의사 일정이 시작됐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어제 오늘 지금 이틀에 걸쳐서 두 당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네. 먼저 어제 열린 연설에서 민주당의 김태뉴 원내대표가 세종시로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통째로 옮기자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김성환 의원님, 네. 이게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저희가 뭐 미리 원내대표 원고를 보는 건 아니니까 네. 저도 그 현장에서 원내대표가 그런 제안을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네. 이게 행정수도 이전은 이전에 10여 년 전에 이게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당시에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했고 네. 그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경국대전까지를 들먹이면서 소위 관섭 헌법상 이제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은 네네. 위헌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청와대하고 국회 등은 남고 일부 이제 중앙부처만 옮겨가면서 행정수도 대신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세종시를 개발을 하게 됐던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네, 당내 분위기는 어땠어요? 어제 원내대표 발언, 이 연설 이후에 이제 최근에 이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제 중앙부처의 상당수가 세종시로 내려갔잖아요. 예. 여전히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으니까 주요 장관들이나 실국장들이 이제 자주 뭐 청와대나 혹은 이제 국회 보고 때문에 서울에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소위 그 자기 해당 부처의 업무를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국회 분원, 그러니까 국회 이제 세종의사당을 만들자고 해서 이제 그 설계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된 이유가 아무래도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일을 해야 되지만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의회와 행정부가 떨어져 있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네. 차원에서 기왕이면 이제 단계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청와대도 분원을 만들고 국회도 분원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의 이동 거리를 줄여주면서 장기적으로는 뭐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경제 수도 뉴욕 그리고 행정 수도 워싱턴처럼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네. 화두를 다시 꺼낸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큰 틀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대통령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번에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청와대, 정부 이렇게까지 제안을 한 상황이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전에 끝난 문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예. 조혜진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어제 그 본회의장에서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좀 뜬금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뜬금이 없었다. 예. 그 전에 사전에 뭐 정부 측이나 뭐 청와대나 어디서 그런 이야기 없다가 네. 불쑥 튀어나오길래 왜 저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첫째는 소재 빈곤. 네. 그 전에 개원 연설을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예. 대통령 연설도 사실은 그 전에 수석 보좌관 회의 때 말씀하셨던 거 또 그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대국민 보고하면서 뉴딜 보고하셨던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은 심지어 뭐 그 국회 개원 기다리면서 9번이나 수정한 내용도 사실은 별 뉴스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게 없었는데 원내 여당 원내 지도 원내 대표가 뭘 또 새롭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 네. 그래서 그 원내 대표 김태형 원내 대표 연설 내용도 거의 대통령 연설 내용하고 거의 중복됐었습니다. 좀 다른 게 있다면 이 부분이에요. 예예.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뉴스 글을 던지기 위해서 한 것일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많으니까 네. 새로운 뉴스로 이걸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거. 또는 2년 뒤 대선을 이제 염두에 두고 네.
중청 민심을 겨냥해서 미리 포석을 좀 까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예. 어쨌든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수도 이전 공약을 해서 시작이 됐던 거고 예. 헌법재판소에서 수도 이전은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은 안 된다라고 예. 해서 그럼 수도 이전이 아닌 행정 수도 이전이다. 청와대하고 국회가 남아 있고 나머지 부처들이 가면 그건 수도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 시비는 피할 수 있다. 네. 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 행정복합도시. 예, 그러니까 행정복합도시로 그렇게 갔는데 지금 이제 국회 청와대까지 가게 되면은 헌재가 그 위헌이라고 했던 네. 그 수도 이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 취지가 무엇인가는 이제 별도로 따지더라도 예. 이거는. 다시 이제 헌법 문제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단계로 본다 그러면 국회만 가는 것도 헌법 문제입니까?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국회가 이전하려면 그러니까 완전 이전을 하려면 그거는 예. 개헌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원 그러니까 세종의사당을 만드는 것은 뭐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 가능하고 네. 청와대도 분원을 만드는 건 뭐 현행 체계에서 가능한데 전체를 옮기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그야말로 개헌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헌에 대한 얘기를 박병석 의장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부분이 그럼 다 포함돼서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그 저희가 보기에는 올해는 아무래도 지금 미중유의 코로나 방역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또 예. 코로나와 관련된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그런 경제 위기 과정에서의 실업 위기라든지 또 실업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왕이면 이제 새로운 국가 미래 비전과 연계된 곳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네. 한국판 뉴딜과 같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이 넘어가면 이제 각 당이 대선 후보를 뽑게 될 텐데 내후년에 선거잖아요. 예, 예. 내후년 현행 법 대로 하면 내후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내후년 6월 달에 지방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예, 예. 3개월 차이로 대규모 선거를 두 번 치러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선거를 좀 합해서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합해서 치르려면 이게 법률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좀 온전하게 하려면 이참에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헌법을 개정하면서 네. 이 대통령과 일종의 서울시장이나 뭐 경기도지사 같은 지방선거를 같이 뽑고 또 국회의원도 2년 후로 뽑고 해서 2년 간격으로 행정부와 국회를 입법부를 예. 이렇게 뽑는 이렇게 바꾸자고 하는 개헌 논의가 아마 내년이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성원 의원께서는 내년이 넘어가면 개헌 논의가 자연스럽게 있을 거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조혜진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병석 국회의장 말고도 정세균 총리도 네네. 비슷한 시기에 개헌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실까? 개헌은 집권 초기 안 하면 불가능하거든요. 네. 중반에도 사실 힘듭니다. 말기에 힘 다 빠질 때 개헌을 밀어붙일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 역대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개헌할 뜻이 있는 사람이면은 집권 초기에 하는데 대개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에는 개헌하겠다고 해놓고 네. 정작 개헌할 힘이 있는 집권 초기에는 안 합니다. 네. 그 저기 국정 과제들의 그 실천하는데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힘이 분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개헌 논의 때문에 힘이 분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면서 미룹니다. 그러다가 후반기 말기 때문에 그걸 꺼냅니다. 아 그냥 꺼낸다. 예. 그 개헌할 힘이 없는 시절에 꺼냅니다. 네. 그거는 개헌할 그 의지나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되게 꺼냅니다. 그러니까 뭐 레임덕을 좀 완화시켜 본다든가 또는 정권 말기에는 정권의 악재들이 막 쏟아지니까 네. 그걸 좀 덮어보려고 다른 이슈로 덮어보려고 꺼내거나 가장 최근에는 2016년 말인가 최순실 사태 초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개헌 이야기 불쑥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못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뭐 개헌은 블랙홀이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해서
이게 제대로 흘러가면 나머지 악재들은 다 이 속으로 블랙홀더로 다 빠져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한다면은 그건 집권 초의 이야기고 네. 집권 말기에는 던져봐야 아무 이게 동력이 없고 다만 오히려 뭐 가능성도 없고 의지도 없으면서 왜 저런 걸 자꾸 던질까 하는 그런 의구심만 네. 사게 될 걸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최혜진 의원님은 참 편리한 기억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집권 후 1년 이내에 개헌을 약속을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집권 초에 개헌을 하기 위해서 그 개헌안에 대해서 당시 민정수석이 3일에 걸쳐서 그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그 설명한 안을 가지고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자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못하겠습니까? 당시에 상당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던 당시 미래통합당 전신이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이 추진이 안 됐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마치 집권 초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뭐 개헌안을 꺼내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는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예. 그런 역사가 있어서 사실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집권 후반기에 청와대 입장에서 개헌을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죠. 이미 네.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국회에서 소위 이제 발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인데 여전히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의 개편이라든가 여러 네. 가지 기본권의 확장이라든가 토지 공개념에 대한 헌법적인 강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 건 여전히 사실인 거죠. 그걸 집권 초에 하든 집권 후반기에 하든 여전히 필요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굉장히 이 뭐랄까 3개월 간격으로 바짝 네. 붙어 있어서 그 참에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생길 거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저희가 예.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제안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집권 초기에 그 정권이 개헌할 의도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발표했던 것도 저는 그 개헌할 의지를 가지고 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헌할 의지가 있으면은 일단 야당하고 대화가 되는 협의가 되는 안을 던져야 되고 네.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에 맞는 안을 던져야 되는데 거기 보면 뭐 기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골격을 빼먹는 자유라는 것도 빼버리고 또 사회주의 요소를 도입하고 뭐 우리 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던지면서 하자고 이야기하는 건 할 의지가 없다는 거죠. 정치 선전적 목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거는 당시에 국민들 찬성 여론이 훨씬 높았습니다. 아니요. 그 저기 그리고 자유를 뺀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 저기 그 권력 부분도 지금까지 우리 여야 할 것 없이 또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인 기대는 제왕적 대통령을 완화해야 된다.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청와대가 제시한 안은 4년 중임이었습니다. 네. 5년도 사실은 역대 정권들 보면은 제대로 국민들한테 박수 받으면서 못 끝났는데 그걸 8년간 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분권하고 역행하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 지나간 일이라 너무 편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대통령이 발의한 안을 가지고 국회가 진지하게 찬반에 대한 논의를 했었어야죠. 네. 그래서 이런 안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자든지 뭐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대통령 발의안을 국회에서 토론조차 못하게 막은 당이 어딥니까?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그렇게 막아놓고 이제 와서 마치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시죠. 저는 네. 그때 국회에 없었지만은 당은 그 조목조목 다 짚어서 반대 의견 다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 자체를 못하게 막았잖아요. 아니, 그 의견을 낸 것 자체가 토론이죠. 네. 20대 국회에서는 그렇게 됐고 이제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그러면은 개헌 논의가 앞서서 이제 뭐 내년쯤 되면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해 주셨는데 나오겠네요. 이제 표면 위로.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뭐 개헌이든 다른 문제든 결국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시기가 임박해 있음 이런 것 등등이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뭐 그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개헌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대선이라든가 이런데 주요 이슈로 지금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부동산 문제는 지금 당장 뜨거운 현안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정부도 지금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네. 이거는 앞으로도 정권의 공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이거 자체가 뭐 대선의 큰 아젠다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이 공과의 평가 네, 네. 그리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누가 내놓을 수 있느냐 어느 후보가 내놓을 수 있느냐가 이게 평가하는 그 기준이 기준 중에 하나는 이제 될 것이고 네. 개헌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말기에 개헌 안 내놓는 정권들은 다 그렇게 의심받습니다. 진작에 안 하고 네. 그리고 힘이 그 해봐야 저 밀어붙일 힘도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거는 정략적이다라고 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이건 탄력을 받기 힘들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분의 이 개헌 관련한 시각차는 상당히 좀 극명하게 멀다 차이가 좀 난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이게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떠오를 때 다시 또 좀 네, 집중적으로 좀 네.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5754님께서는 수도권 집중이 정말 심각합니다. 행정수도 만들어서 이전하는 거 찬성합니다. 통합당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 이에 반해 4867님은 뜬금없는 국회 이전 제안. 이건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데도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국민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이 두 분도 좀 의견 차이가 좀 갈려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러면 하나만 더 좀 1분씩 드리고 뉴스 듣고 와서 계속해서 말씀 나눌까 하는데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보존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이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듣겠습니다. 김성환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대통령께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보존하는 것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제 같은 의견인데요. 네. 이제 서울 수도권에 이 이제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거냐. 편리한 방식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서울은 의외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땅들도 꽤 있고요. 또 주민들이 오히려 선호하는 것은 이 역세권 지역의 용적률을 부분적으로 완화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소위 직주간의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이 주거 여건이 개선되기를 더 희망하거든요. 예. 그런 여건으로 보면 그린벨트를 풀면 이제 일종의 대규모 주택 공급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네. 또 미칠 악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보존하면서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택을 가급적 좀 공익적 요소를 감안해서 공급하는 방식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며칠 전에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이미 당정 간의 정리가 끝났다라고 예, 예. 이야기했는데 하루만 하루 이틀 사이에 뒤집혀버렸어요.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서 여권 내 이 대선 예비주자들 또 그 대표 주자들이 일제히 그린벨트 그 해제 반대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네. 그러고 대통령께서 바로 정리를 하셨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김상조 실장이 그렇게 말했을 때는 대통령 제가도 이미 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 난 상태였다로 예, 보시는군요. 대통령의 정책 최고 예. 책임자가 그린벨트 해제 이미 다 합의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통령이 제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루이틀 사이에 대통령께서 거꾸로 지금 결론을 내리신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로 당내에서 이 어떻게 보면 당내 여론의 이반
그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내부의 레임덕이 내부에서 시작되는 징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빨리 불길을 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중요한 정책을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며칠 사이에 지금 말을 바꿨을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이 부동산 정책이 지금 이렇게 난맥을 보이는 중요한 이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해제를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말자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 다 여기서는 말자는 걸로 예,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잘 내려주셨는데 예, 예. 하루 이틀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정치와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와서 두 분과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조혜진 의원께서 좀 어떤 취지로 이게 제출됐는지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해임 건의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는 그냥 업무를 잘 못한다, 무능하다 또는 무책임하다 네. 이런 정도로도 할 수 있는데 네.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이 장관으로 가가지고 지금 몇 달 하면서 예. 법치주의 또 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네. 이런 헌법적 가치를 아주 무자비하게 지금 훼손하고 있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예, 그 예. 과정에서 법률을 많은 법률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다 그냥 일선으로 보내가지고 수사 못하게 만들어서 사실상 수사 방해 행위를 했고 네. 또 윤석열 총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장관의 그 수사 지휘권을 남용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또 그 내부의 그런 업무상 기밀을 유출하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고 뭐 한두 네.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사회가 정상화되면은 분명히 문제될 장관 본인과 그 주변의 참모들이 예. 법적으로 문제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저질러져서 이거는 탄핵감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1월 달에 취임하자마자 권력형 비리 검사하는 수사하는 검사들을 그 보복 인사해가지고 뭐 그 검찰대 학살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그래가지고 수사 못하게 만드는 그때 이미 그 탄핵 소추안이 제출이 됐는데 네. 72시간 내에 표결이 안 돼가지고 이제 폐기가 됐는데 그때는 예. 예. 그 뒤에도 이걸 반성을 안 하고 더 폭주를 하니까 이번에 다시 내게 됐고 국민의당도 같이 참여해서 내게 됐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김창원 의원께서는요. 참 말을 편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엄연히 이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에 해당되는 일이고 또 네.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총장에게 하는 이 합법적인 수사 지휘에 관한 문제이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검언 유착 사건 채널A의 이동재 기자하고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 간의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께서 본인이 수사에 관여를 안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수사에 관여를 하려고 했고 그것이 이 소위 윤석열 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일종의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는 수사 지휘를 한 건 매우 정당하고 합법적인 지휘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이거를 무슨 탄핵 소추를 하고 그런 게 오히려 과잉 아닌가? 네. 일종의 윤석열 총장이 무리함을 감싸게 하는 것고 소위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이 공수처 설치를 다른 데로 초점을 돌리기 위한 일종의 물타기 전법 아니냐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요. 저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 한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은 15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물리적으로 민주당의 일부 의원, 일부도 아니네요. 거의 수십 명이 여기에 함께 해줘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예. 민주당이 지금 조금만 당,
지도부 입장하고 다른 이야기 나오면 바로 함구령 내리고 징계 주고 뭐 그렇게 뭐 일사불란한 체제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아마 굉장히 좀 부담을 느낄 텐데. 네. 근데 내부 분위기를 보면은 우리 당만큼은 아니지만은 민주당 안에서도 이 뭐 추 장관이 이거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네. 너무 이렇게 좀 오버해가지고 이게 저러다가 뭐 큰 사고 나는 거 아니냐. 또는 정권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니냐. 또 상당한 또 비호감 정서도 또 의식을 하는 것 같고. 뭐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정부 여당 내부의 엑스맨 비슷하게 보는 기류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게 이제 표로 반영이 될는지 그거는 장담을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런 여론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측면도 있고 결과가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건과는 별개로 네.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 제기하고 또 시도하고 하는 게 또 국회의원의 역할이고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네. 예, 저희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죠. 예. 내부 분위기 전해주셨는데. 네.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당 의원 중에 탄핵 소추안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조영 원내대표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제 정치적으로 일종의 쇼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요. 정말로 진정성 있게 그 탄핵 소추안을 냈다고 하시면 내일 대정부질의 첫날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출석할 텐데 탄핵 소추안을 낸 장관이니까 야당은 그걸 감안하면 아마 법무부 장관에서는 장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지켜보면 야당이 진짜로 탄핵 소추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종의 보여주기 쇼를 하시는 건지를 내일 대정부 질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된다고 하면 가결될 때까지는 따질 건 따져야죠. 그리고 뭐 의원들이 개인적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과 의구심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장관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말 네. 섞기 싫어도 말을 섞어야죠. 알겠습니다. 참 편리하시네요.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혜진 의원께 예.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앞서 탄핵 소추안도 그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지금 새로운 정당 강령 초안을 통합당이 발표를 했는데 이 예. 부분을 보면은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지는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 예. 5.18 민주화운동을 강령에 명시한다든가 뭐 예. 공정경제, 노동존중 이런 말이 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 국민의당 통합설과 함께 통합당의 변화 의지 이게 예. 좀 보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던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선거에서 계속 치고 네. 보수 진영이 위축되고 하면서 너무 우리 보수에 갇혀가지고 네. 보수같이 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게 사고의 지평이 좁혀진 부분이 있다라는 데 대한 반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5천만 국민 중에 우리 지지하는 국민이 있는 반면에 안 하는 국민도 있고 네, 네. 또 우리한테 표를 안 주는 계층, 세대, 지역 다 있지만 네. 우리를 지지하지 않거나 표를 안 주는 그런 분들도 다 우리 국민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런 국민이다라는 우리가 감싸 안고 함께 가야 될 국민이다라는 그 인식의 이 새로운 변화라면 변화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갑자기 바뀌어서 우리한테 표를 주고 정치적으로 지지 뭐 할 걸 당장 기대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과는 별개로 정치적으로는 다른 당을 지지하고 다른 당의 표를 주더라도 그래도 우리 국민이고 네. 그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분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우리도 존중해야 되고 예. 그런 이제 발상에서 이제 이런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이제 생각의 변화, 사고의 변화가 바탕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국민의당은 그동안에도 이렇게 범보수 중도라는 이제 측면에서 우리 당하고 같이 하려는 노력이 있다가 또 뭐 불발되고 있다가 예, 불발되고 예. 그랬는데 이게 조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정책 연대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건 조금 진일보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가기에는 예, 아직은 조금 그 내부의 사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말을 꺼냈다가 다시 걷어들이고 꺼냈다가 걷어들이고 하는 걸 보면 내부에도 통합당 쪽에서는 마음을 열고 있는데 저쪽에서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다. 같이 하려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예. 절대 같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게 행보가 이렇게 왕장한데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네.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아니면 연대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제 미래통합당의 일종의 그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 한편에 있는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매우 좁아들었잖아요. 이제 초기에는 일종의 극중주의라고 해서 이 중도에 있는 표심을 얻어서 그걸로 본인의 입지를 확대하려고 했는데 갈수록 그 입지가 좁아져서 본인의 설 자리가 지금 거의 없어진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저희 당과 뭔가 같이 하기에는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행보하는 게 더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이 정치적인 고려가 깔려 있고 결국 본인의 이후 활로를 위해서는 그래도 미래통합당하고 같이 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로서도 그렇게 예측합니다. 이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자연스러운 행보 아닌가 예측 가능한. 예. 두 분께 하나만 더 확인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4월이면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이가 좀 커졌습니다. 부산시장에다가 지금 서울시장까지 되어 있는데 통합당과 국민의당 서울시장 통합 후보론도 좀 언급된다는 뭐 뉴스가 있나 봐요.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어제 이재명 지사 뭐 서울 부산시장 내지 말자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 짧게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이제 이 부산시장이 이어서 서울시장까지 거리가 되게 된 데에 대한 우리 당의 책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후보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지금 저희가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후보를 내야 되는 시점이 되면 후보를 낼지 아니면 내지 말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게 더 네. 사리에 맞겠다. 우리 책임이 있다고 후보를 뭐 안 내는 것, 뭐 이거를 저 다른 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정부가 이 국정농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미래통합당도 후보를 안 냈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우리 당 내에서 일단 반성하고 네. 후보 여부는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시간 두고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는 뭐 복잡한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 당헌당규에 그렇게 후보를 그런 경우 후보를 안 내게 돼 있으니까 그냥 네. 간단한 상식에 입각해서 후보 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일정 부분 또 민심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저희하고 이제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같이 했으면 하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고, 근데 진도가 안 나갔고.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또 내년 보궐선거도 있고 하니까 정치적 연대가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교수단체 같은 걸 같이 할 수도 있고, 네. 또 내년 보궐선거 때는 후보 연대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대선 앞두고 보수 중도 대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 그 목표 시점을 생각하면 그런 단계별 진도가 나가야 그 목표가 실현이 가능하다고 볼 때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가능성 열어두고 저희가 좀 고민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와투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